경기도 장애인 체육 대회가 요청입니다. 또 선수들도 같이 즐기고 좋은 성과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서울시 선수단 분들 응원하러 제 13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 대회 대회식장으로 달려갑니다. 4월 27일 목요일 우리 곳 풍락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파이팅! 성남시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카인이라. 네, 2023 경기도 좋으시길 응원하며 저희는 5월 11일 만나요. 경기도 파이팅! 성남시 파이팅! 네, 2023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와, 우리 성남시가 정말 예쁘고 멋진 곳이 서울시 선수단 분들 응원하러 제 13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대회식장으로 달려갑니다. 4월 27일 목요일 우리 곳 풍락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파이팅! 성남시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카인이라. 네, 2023 경기도 좋으시길 응원하며 저희는 5월 11일 만나요. 경기도 파이팅! 성남시 파이팅! 네, 2023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와, 우리 성남시가 정말 예쁘고 멋진 곳이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요청입니다. 또 선수들도 같이 즐기고 좋은 성과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서울시 선수단 분들 응원하러 제 13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대회식장으로 4월 27일 목요일 우리 곳 풍락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파이팅! 성남시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카인이라. 네, 2023 경기도 좋으시길 응원하며 저희는 5월 11일 만나요. 경기도 파이팅! 성남시 파이팅!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와, 우리 성남시가 정말 예쁘고 멋진 곳이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요청입니다. 또 선수들도 같이 즐기고 좋은 성과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서울시 선수단 분들 응원하러 제 13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대회식장으로 달려갑니다. 4월 27일 목요일 우리 곳 풍락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파이팅! 성남시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카인이라. 네, 2023 경기도 좋으시길 응원하며 저희는 5월 11일 만나요. 경기도 파이팅! 성남시 파이팅! 네, 2023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와, 우리 성남시가 정말 예쁘고 멋진 곳이